어디야? 가는 길이 신기한데? 그러니까 집 정원 들어가는 거야. 뭐고? 하신다. 절대 그 우리 순번이야? 네. 갑시다. 여기가 밖에서 보니까 1924년부터 했더라고. 근데 와, 1924년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진짜 신기하긴 해. 시작! 네, 이게 인형 아세요? 안녕하세요, 옆집입니다. 땅! 같이 나가는데요? 같이 할게요. 시작! 안녕하세요, 옆집입니다. 빨리 해요. 안녕하세요, 옆집입니다. 충! 뭘 시켜 먹어야 맛있는 거지? 한우물회지, 역시. 네. 한우물회 시키고. 곰탕? 네. 한우 물회집에 와서 곰탕. 주영님은 인정. 아, 주영님. 네. 어제 그 바닥에서 싸우셨기 때문에. 아, 숙취 이슈?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소고기 국밥? 네. 그럼 내가 한 입만 줘? 네. 그래. 주영님. 네? 죽을 것 같아요. 저, 아, 죽을 것 같아요? 네. 찐이에요? 네. 어제 그 아무도 안 싸웠는데 바닥하고 혼자 싸우다더니. 바닥에 TV를 걸어가지고. 아니, 맞아? 아침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? 아침 6만원 맞아? 특 하나, 곰탕 하나, 소유국밥 하나. 맞죠? 네, 맞나요? 그건 진짜 애가 착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 게, 분명히 주영이가 조금 이제 더 빨리 취했잖아. 주영이가 난 그런 거 나올 줄 알았어. 지희야, 어디냐? 딴 거 그대로. 아, 지희 안 했어. 진짜로? 찬영아, 옆집아 다 했다니까. 난 내 이름 옆집안 줄 알았잖아. 괜찮아. 아, 괜찮아. 웃기려고 그런 거지 뭐. 아, 그거. 근데 솔직히 웃기려고 그런다? 뭐 인정 다 하는데 장난을 우리가 쳤거든. 아, 옆집안 좀 선 넘은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되게 진지하게 갑자기 그 취한 상태에서도. 저희 회사는 황당한 상태에서 뭘 설득시키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근데 뒤로 갈수록 찬영아에서 야 찬영아, 아, 찬영아에서 야가 나. 네, 야가 붙여서. 근데 아, 좋아 좋아. 한 반 스텝 정도라도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어떤 그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. 황당한 언브로콜이겠지. 맞지 맞지 맞아. 찬영이도 그 술 좀 마시고. 좋았어 좋았어. 진짜 그 호텔에 파는 화요를 우리가 다 마셨다고. 근데 왜 멀쩡하시냐고요. 소주 하나, 화요 네 병, 와인 네 병, 맥주 하나. 와인이 네 병이 아니고요. 아니구나, 와인 여섯 병. 다섯 병 반이지. 네. 거기서만 먹은 거. 네. 아, 근데 진짜 많이 마셨네. 근데 화요가 맛있었잖아요. 근데 화요가 진짜 괜찮더라. 맞아요. 솔직히 좀 취한 상태에서 화요 한 잔이 되게 부드럽더라고. 향도 좋고. 우리 그냥 커피 나눠 마셔보니. 그러니까 커피. 저기 맥심 있었는데 제가 왔는데. 아, 아홉 개 맞냐고. 우리 네 명이 왔는데. 근데 솔직히 아홉 개 중에 공깃밥도 있고 공깃밥 맛밖에 없네? 나머지는 다 식사인데? 근데 다 시켰어야 돼요. 아, 네, 하나씩 다 먹어봐요. 주영, 지희 한 개씩 빼면 저희 둘이 그 여섯 개 먹는 거 아니야? 그치, 그치. 아, 일곱 개. 근데 이제 주영아 시켜, 이제 이거 우리 거야. 뭐야, 뭐야. 오. 아, 우리 건가 봐. 아, 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. 아마 이런 거에 밥이 딸리는 거 같아. 아니에요, 꽁기밥 추가 소개했어요. 네, 맞아요.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 베트남 사람. 오늘 베트남아. 네. 진짜요? 네. 해야지, 제일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. 까만지. 이게 여기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. 아, 육회에 나오는 물회구나. 어. 아, 근데 물회가 양이 조금 작다. 작다. 괜히 작은 거 시켰다. 엄청 조금. 난 비빔밥도 먹으려고 이렇게 시켰는데. 원래 물회 이렇게 나눠 먹게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어, 위에서. 나는 좀 이렇게 크게 나올 거라고 네. 생각했었거든. 특은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서 다른 거 많아서. 근데 양은 이게 11,000원인데 양은 좀 적네. 어? 한 젓가락인데? 서운한 면. 아, 이게 면이야? 네, 넣어주세요. 아, 이거 여기 면인데? 어. 육회에 면이 안 들어가지. 아, 물회? 네, 물회, 물회. 그 회는 뭐지? 제가 생각한 그 물회가 아니다. 그냥 육회가 들어간 물회 국물이네. 그러니까 회는 없는 거네. 그죠, 그죠. 물회인데? 네, 한우 물회인데 아예 없어요? 아예 없어요. 아니, 그 회 없는 물회는 무슨 회야? 나 아. 내가 촌스러운 건가?
나 내가 생각했던 거 완전 달라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? 오. 근데 엄청 시원할 것 같긴 해 지금. 근데 여기 엄청 유명한 데라 한 2시간 기다려도 못 먹고 가는 사람들 많대요. 말은 뭐해? 먹어. 이런 맛이야? 아, 말도 안 돼. 고기하고 딱 떠서 먹어. 아, 말도 안 돼. 아, 진짜 말도 안 돼. 지금 밥 말, 그냥 밥 말아 먹어. 유명한 거, 유명한 건 맞아? 왜 그 웨이팅이 있는지 이해가 돼. 아니, 진짜 너가 먹는다, 너가. 형, 베타는 이런 표정 없었잖아. 아니, 말도 안 돼. 아니, 그럼 자셔 봐. 아, 진짜. 와, 진짜 맛있어요. 딱 지금 먹기엔 최고인 거 같아. 시원하면서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. 미쳤어. 아, 먹어. 하나 먹어. 더 시키면 그만. 와, 이거 먹었어야 된다. 좀 이거 먹는 거 좀 좀 넘었다. 그죠, 그 식당 오면 유명한 거 먹어야지. 와, 진짜 맛있어. 밥 마니까 진짜 맛있어. 말도 안 돼, 진짜로. 어때? 어때? 와. 와, 진짜. 아, 밥 말아야 되네. 와,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. 아니,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물인데 맛은 너무 맛있어.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. 훨씬 맛있어. 와, 이렇게 잘 어울리나? 와. 진짜 맛있어요? 뭐야? 아니, 자셔봐. 근데 여기 녹아. 아니, 녹는다. 녹지? 녹았는데요? 유명한 이유가 있네. 와, 진짜 맛있다. 이거야. 이렇게 먹어야 돼. 와. 아, 말이 안 되지. 와. 말이 안 되지. 떡갈비가 아닌데? 와, 그냥 소고기가 나왔는데? 형아, 먹어봐. 아, 진짜 먹어봐. 아니, 그냥 어저께 마신 술 말고 작년에 마신 술도 해장이 된다니까? 완전 시원하지? 진짜 맛있다. 묵기랑 같이 맛있어. 먹어야 돼. 먹어봐. 깜짝 놀라. 아니, 진짜 거의 완전 부드러운데요? 형 지금 음식 다 나온 거예요, 근데? 어. 아, 끝이에요? 더 시켰어야 되나 봐. 나 봤을 때 지금 딱 미리 떡갈비 하나랑 요거 하나 딱 더 시켜서 먹으면 좋을 듯. 아침으로. 아침으로 10만 원 맞아요? 10만 원. 10만 7천 원. 아, 근데 여긴 제가 볼 때 경주 오면 무조건 오셔야겠는데? 아, 진짜? 아, 기다릴 만한 값어치가 됐어. 아, 저희 네, 괜찮아. 이거는 여기 이거 넣어서 먼저, 예, 먼저 소면 말아주십시오. 아, 네. 아까 그 소면이 우리 거였네. 그니까. 잉? 진짜요? 서울 촌놈들. 나 포함해서. 맛있겠다. 아, 그래. 뭔가 아, 있었어야 돼. 아, 물에 소면이 들어가는구나. 나 처음 알았네. 경주 와서 뭐 먹은 거 중에 형 지금 제일 신나는데? 아니, 말이 안 돼. 아니, 진짜 말이 안 돼.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? 지가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처음 보네. 진짜 맛있나 보다. 진짜 맛있다. 내가 사실 뒤에 좀 후회했어. 저거 시킨 저거 거. 시킨 거 그러니까. 후회했어. 맛있어요. 밥이 훨씬 잘 나왔어. 아, 그죠? 소면도 맛있는데 밥이 말도 안 돼. 원래 이 물에 국물이랑 공깃밥이 필살기. 맞아, 맞아. 네. 박사 걸로 리필 부탁. 감사합니다. 이게 근데 솔직히 보기에는 그냥 말라 보이잖아. 진짜 촉촉해. 어, 아, 말도 안 되게 촉촉해. 와. 맛있어요? 말도 안 되게 예뻐. 형, 지 육회 좀 사줘야겠어요. 제가 볼 때 육회 킬러예요. 아, 육회 좋아해? 네, 좋아해요. 아, 그래? 내 건데? 아니. 어. 먹는 걸로는 이번 경주 와서 제일 맛있는 음식. 맞아요. 음식. 아, 세 그릇 더 드시고 천천히 오세요. 먼저 갈게요. 아, 진짜 맛있어. 아니, 밥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? 뭐, 그치? 아, 경주 다시 오기 힘드니까 그 여기서 소화되면 더 드시고 오세요. 저녁까지 함께 더 먹고 갑시다. 아, 진짜 맛있다 이거. 컵이야 그냥. 컵이야. 아,
베트남 그 나오면서 베트남 그 직원한테 어디 살아요 이랬는데 베트남어로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고 못 알아듣겠는데요 어디 살아요 그랬어 그래서?